경건함이 감도는 한 수녀원의 응접실. 성경 위에 묵주를 올려놓은 수녀님이 웃기 시작합니다. 수녀님 하면 무채색의 옷을 입은 성스럽고 근엄한 모습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이분을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호탕하고 유쾌한 수녀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조용한 분위기의 한 강연장. 그런데 강연을 듣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사람들을 웃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수녀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아가다 이미숙 수녀. 그녀는 웃음을 성업으로 삼아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웃음 치료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태어나서 웃는 사람들 있고,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큰 일을, 죄송하지만 제가 하고 있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행복하고 싶은 게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데, 그 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수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한테는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 때 많이 하는데, 지금 마음은 그래요. 진짜 이제 출세했다고 느껴요. 수도자에게 주어진 사명. 사람들의 눈물진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웃음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자여서 참 좋아요.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느님께서 저를 수도자로 먼저 불러주셨고 15년 넘게 준비를 시키셨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저를 5년 동안 근무를 하게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웃기 전에 이미 고통을 먼저 맛보게 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하셨어요. 수녀님은 웃음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도 남다르다는데요. 선생님은 누구예요? 아가다 선생님 뭐예요? 개그 콘서트 봐, 수녀님. 원래 이런 거 좀 보고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써먹기도 하거든요. 너무 연기를 잘해요. 네. 이 사람 나랑 똑같이 뚱뚱해갖고 너무 잘해. 재밌어요. 어디세요? 어느 방송국? 그 방송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방송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엄격한 종교 계율이 요구되는 수도자의 길. 아가다 수녀는 다른 수녀님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름 그대로 선한 사람. 비가 왔어. 비가 와서. 그리고 투명한 사람. 솔직한 사람. 그리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가다 수녀는 혼자서도 곧잘 즐거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웃음을 닮은 투명한 구슬이 반짝반짝 꿰어지네요. 친구들 하나씩 주려고, 오늘 만나기로 한 친구들 주려고 지금 만들어보려고. 힘들었을 때 저 만나가지고 피정하고 이러면서 행복해진 친구들이에요. 되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꿈 많은 청춘들을 만나러 가는 길. 수녀님의 주요한 성업은 바로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아, 이게 얼마만이에요, 얼마만이에요. 짜잔.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쉽게 확 달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건지, 이것만 생각하고 막 달려가는 게 맞는 건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점점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웃음을 통한 소통에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만의 카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수녀님이라고 표현보다는 어머니, 영적 어머니.